해질 무렵 하나 둘 식객 행렬이 이어지는 고수의 은둔척. 소문에 소문을 물고 곱창 하나로 인천 일대를 평정한 고수. 홀린 듯 밥만 되면 다시 오게 된다는 역대급 맛을 선사한다고. 되게 어릴 때부터 왔던 곳이에요. 여자들이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매일 저녁 먹는 게 맨날. 단숨에 시선을 절박하는 붉은 불꽃이 돌판 위에 하나둘 피어나고 은둔차 안은 고소한 희열로 가득 차니 육식무림의 비서 제13장. 먹어보지 않은 자 차라리 발을 들이지 말라. 일단 한번 맛보게 된 이상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마승의 곱창. 탱글탱글한 탄력과 부드러움을 넘나드는 위대한 맛의 효과로 남녀노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아우, 소리도 예술이네요. 안달난 마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기다린 만큼 욕심껏 곱창을 품으사 젓가락 신공을 펼치는 식객들. 헤헤,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아직 부추가 남아있소. 고소함의 향긋함을 더하니 한층 막강해진 공격력. 곱창과 부추에 좀처럼 질릴 틈이 없는 합공이 이어지니 미각과 후각 연속타로 한없이 무너지는 식객들. 유재형 너무 괜찮네요. 그러니까 즐기면 멋있죠. 근데 잘 드시니까 안 즐기다는 얘기죠. 아주 고소하고 고비 아주 진짜 꽉 차 있어요. 꽉. 다른 집은 약간 좀 퍽퍽하다고 해야 되나? 좀 어린 사람들이 먹기 힘든데 여기는 약간 촉촉해서 먹기 좋죠? 곱창은 질기다는 편견이 끝나는 역사적 순간 야들야들 연하고 이슬 먹으면 더 촉촉하니 아니 대체 어떤 비기가 숨어 있는 게요?